레디 액션. 뭐였지? 뭔 소리야? 하고 1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 사이 뭐지? 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이 목재들을 저희가 한 번씩 좀 약간 심층 분석? 아 그렇죠. 네,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미송합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인테리어 자재로 사용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네네. 원래 이제 건축 마감재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약간 벽이라든가 그렇죠. 기둥이 되는 데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 있던 데 사용되는 목재였는데. 네네네. 가격도 싸고. 아 그렇죠. 네. 네, 뭐 옹이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살려서 어? 요거 안에만 쓰기 아깝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가구라든가 안에 있던 걸 밖으로 나온 거죠. 요게 이제 미송합판.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미송 집성목인데 네. 가장 큰 차이로는 이렇게 보시면 합판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미송을 소나무를 얇게 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층층이 쌓은 거예요. 네, 뭐 세 겹, 네 겹 이제 그 두께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보통 이제 3, 7, 9 이렇게 홀수 겹수로 쌓게 되는데 네, 그렇죠. 결이 엇갈리게끔 지금 이렇게 보이면은 색이 다른 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다 결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그게 이제 층층이 쌓이다 보니까 쪼개짐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이 미송합판이 지금 여기가 앞면이고 뒷면인데 앞면하고 뒷면에 이 손으로 만져보면 반질반질한 네, 이 거칠기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마감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 자재로 쓰였기 때문에 안 보이는 쪽은 사실 마감이 안 된 채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이 싼 것도 있고 이것도 지금 미송합판이거든요. 둘 다 미송합판인데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차이가 더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유절. 네, 유절. 이게 무절. 뜻이 있죠. 이 옹이 자국이 여기 같은 경우는 유절에는 이렇게 옹이 자국이 있어요. 앞면에도 있고 네. 뒷면에도 있고. 근데 무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옹이 무늬를 싫어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이제 아예 없죠. 아예 없습니다. 뒷면 앞면 다 깨끗하게. 조금 더 마감이 앞 뒷면 전부 다 마감이 좀 돼 있는 상태로. 네. 그러면 뭐 한마디로 얘보다는 좀 비싸. 뭐 가격은 조금 나갔지만 조금 이제 취향에 따라서 유절과 무절 선택할 수 있다. 모든 나무가 어느 정도의 이런 휘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재단하고 고래는 이틀 상간에 고객이 받으면 고객이 그쵸. 받으면 휘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도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어 이거 다시 펴야지 하고 그 상태 위에 이제 뭐 무거운 거 이렇게 책 같은 아, 거나 무거운 거 올려두는데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이제 한중 때문에 나중에 쪼개지기가 쉽죠. 아 그렇죠. 뒤집은 상태에서 이제 좀 무거운 하중을 올려놓게 되면 다시 이제 원상태로 펴지는 거죠. 네, 요거는 목재 관리 팁. 네. 괜찮네요. 어, 괜찮죠. 네. 미송합한 경우는 일반 나무에 비해서 얇은 판들을 겹쳐놓아서 그 휘임성이 사실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이 휘임성이 있는 거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네, 종으로 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직각으로 결합을 시켜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그 힘성이 보완이 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끼리 네, 잡아주니까. 그렇죠. 이게 저희 작업의자 만들기. 예동식 작업의자. 네. 바퀴 달린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있는 상태면은 이 의자니까 뭐 무거운 것도 올려놓고 이동도 하고 사람이 또 앉아서 쓰고 그렇죠. 무거운 하중을 오히려 집성목보다 더 많이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그 합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 눌러도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의 휘임성은 크지만 충분히 이런 결합 방법으로서 일반 집성목에 비해서 정말 더 오래 더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판이 뭐 기존의 뭐 집성목보다 훨씬 낫다 이걸 이렇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 그런 거는 네, 그만큼 합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목재는 저희가 앞으로도 뭐 더 다루겠지만 이거 다룰 때 이거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장단점. 이제, 아 그렇죠.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네. 나중에 보고 어 필요할 때 어 이거 할 때 이거 이 목재 쓰고 저거 할 때 저 목재 쓰고 네 그러는 겁니다. 아 그럼요. 네. 미송합판에 피스 작업을 할 때는 바로 피스를 하는 것보다 이 드릴 비트로 먼저 길을 내주고 한번 뚫어주고 그렇죠. 이제 피스를 박으면 더 수월하죠. 네,
나무에 이 쪼개짐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피스 작업 튼튼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쨍쨍하죠. 네, 좀 더 변고를 함을 원하시면 요거 하시기 전에 이제 접합 부분에 아, 이제 뭐 목공 네, 그렇죠. 목공 본드 그렇죠, 그렇죠. 한번 기본 발라주시면 그렇죠. 네. 한 제품 할 때 무드 못 같은 네. 작은 못으로 결합을 하기도 하죠. 예, 미송아판은 뭐 못질도 나무니까 뭐 간단하게 이거 한번 딱 느낌 보시라고 우리 느낌 아니까 이렇게. 못은 뭐 아주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페인트, 뭐 스테인, 바니쉬 네. 좀 다양하게 바로 가보겠습니다. 마감 1차적으로 한번 샌딩을 해놨습니다. 네, 1차 샌딩을 한번 해놓고 정리를 한 후에 이제 한번 발라볼게요. 페인트 이 미송화판이 페인트는 이렇게 금방 쏙쏙 칠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작업 중인 페인트가 젯소가 필요 없는 레너 페인트. 네. 네. 젯소 없이 접착력이 굉장히 강한. 지금도 1회인데 굉장히 많이. 버려요. 본덱스 바니쉬 반광으로 작업을 할 건데. 네. 자, 바니쉬도 이렇게. 바니쉬는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결 따라서. 그렇죠. 바니쉬 발라줍니다. 바르고 나니까 기존 색상보다는 조금 더 진한 느낌이. 그렇죠. 수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니쉬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 1회 도장을 했습니다. 이 미송화판이 색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갖고 이런 스테인처럼 약간 컬러감 있는 색상을 입힐 때 색이 굉장히 표현력이 되게 좋아요. 지금 반 스테인을. 스펀지로 일단은 네. 까칠까칠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완전 건조가 되면 이 600방 이상의 고온 사포로 네. 한 번 더 그때는 이제 너무 뭐 정말 처음 샌딩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살짝 그렇죠. 네. 이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샌딩을 한번 해주고 2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느낌이 달라져요. 아, 그렇죠. 자, 요게 지금 이제 2회 도장 바니쉬는 3회 마감을 한 상태인데 한번 한 번씩 이렇게 차이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페인트 1회, 2회 그렇죠. 네. 완벽하게 이 표면을 싹 도막을 형성했습니다. 페인트로 깔끔하죠. 네, 네. 자, 이게 바니쉬 3회 도장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네. 아무 네. 네, 마감, 마감 없는 상태 요렇게 조명에 비춰서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 반광 파도 타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게 바니쉬 1회 그리고 이제 3회인데 1회 작업을 했을 때 바니쉬 사용량이 뭐 1이라고 하면 이제 2회, 3회 할 때는 1회 바니쉬가 이미 한번 이제 약간 코팅처럼 도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작업 시에는 반 정도 네, 반 정도 그 사용량 스테인도 1회, 2회 네. 색 차이가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존에 그 전에 설명드렸던 바니쉬하고 이제 스테인하고 다른 게 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수돼야 됩니다. 그쵸. 침투가 되는 거라 1회를 하던 2회를 하던 큰 차이가 네. 뭐 스테인의 그 바니쉬에 비하면 많진 않아요. 네. 작업을 다 최종 도포까지 끝내고 나서도 고운 사포로 한번 마감을 샌딩 싹 한번 해주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네. 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미송화판 뭐 미송화판 목재의 특징부터 뭐 못질, 피스질 다양한 마감 방법까지 그렇죠. 한번 해봤습니다. 미송화판이 약간 소외받았었거든요. 싼 걸로. 그렇죠. 합판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에이.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합판 결코 그냥 싼 목재가 아니다. 아, 그렇죠. 네. 충분히 활용하고 마감하고 조립 방법에 따라서 그 단점을 보완해서 더 튼튼하고 선택의 폭도 넓고 넓고 네. 합리적인 가격에 그렇죠. 마감도 하게 되면 이쁘고 그렇죠. 네. 거기에 견고함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매력적인 목재다. 아, 그렇죠.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나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의 내용과 뭐 제품들 영상 밑에 더보기 눌러주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